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,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의 물과 같은, 허드렛 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,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바뀌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포도주와 같이 진정한 맛을 내는 참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.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.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물과 같은 삶이 포도주와 같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연약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연약한 몸들도 주님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으로,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,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정말 낫게 하여 주시어서 잠을 잘 때에 또 수면제 먹고 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한 자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물질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, 물질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날마다 세심하게 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, 딸들로 부끄러움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땅의 삶을, 이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신분인 하늘나라의 왕자로, 공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, 이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조성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,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동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. 또 세상의 모든 일정들, 과정들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일, 큰 일, 모든 일들을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복으로, 또 기름진 복으로, 또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